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아이고, 요거 싹스러움을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요거 싹스러움 분갈이를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요. 싹스러움을 제가 요렇게 하나씩 요렇게, 분해서 이렇게 옮겨봤어요. 그런데, 다 털고 했는데도 이렇게 잘 활착을 하고 적응을 잘 합니다. 물도 엄청 좋아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잘 활착돼서 오늘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요. 이거는 지인님이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해주셔서 제가 요거를 이제 키우고 있는 싹스롬이고요. 요번에 한 보름 정도 됐어요. 요걸 가지고 온 지. 요걸 또 삽목을 다시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요렇게 키우고 있는 요거 이제 싹스롬이에요. 싹스롬이 삽목이 잘 되네요. 저는 싹스롬을요, 올해 이제 처음 키워봐요. 작년까지는 싹스롬을 안 키웠어요. 근데 이제 싹스롬을 많이 먼저 키우신 분들은 저보다 먼저 잘 키우시겠지만, 저처럼 이제 이렇게 또 새로 키우시는 분들은 또 요거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또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싹스롬 키우기에 대해서 자, 요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잎은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쬐쪼맣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가지고 거기 홈이 이렇게 많이 파져 있고요. 또 털이 보송보송보송 나 있어요. 요거는 물을 줄때 저면 간수를 하면서 주거나 아니면은 제라늄처럼 흙에다가 입장에 대이지 않고 이렇게 줘야지만이 잎이 이렇게 갈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요거는 물을 줄때 위로 이렇게 저기 줘갖고 물이 튀어서 햇볕을 바라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입장들이요. 그래서 물을 줄때 항상 이제 저면을 하시면 좋고요. 저면하시기가 참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시면 좋다고 하고요. 햇빛을 좋아하지만요. 아주 낮에 그 때이는 아주 직광 있죠. 그거는 직광은 또 이렇게 해서 입장에 또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두세 시간 정도 들어오는 반양지에서 키우면은 이 아이가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물은 엄청 좋아한대요. 물은 엄청 좋아하는데 가습이 되면 또 뿌리에 물음이 올수 있대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아이가 가습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사를 많이 높여가지고 배수가 잘 되게 심으면 가습이 매일 물을 줘도 가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토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함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 흙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이건 이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요. 물은 뭐 겉흙이 마르면 흠뻑흠뻑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요. 물주기가 다른 게 화분의 크기도 다르죠? 그 다음에 흙의 비율이 달리 들어가잖아요. 어떤 분은 뭐또 마사를 뭐70%이 정도 해서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신 분도 이렇게 해서 물주기는 뭐 매일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틀에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물주기는 좀 다릅니다. 이런 상토에 있으면은요, 제 생각에는 5일에 한 번씩 줘야 돼요. 5일에. 왜냐면 물이 안 말라요, 이게. 이래서 이게 가습, 그래서 가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물주기가 참 어려운데요. 일단 배수를 잘 되게 이제 흙을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매일 줘도 괜찮다고 해요. 여기 참고하시고요. 온도가요, 이게 겨울에 온도가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요, 이 아이는. 겨울에는 최저로 두실 때가 영상 5도고요. 될수 있으면 영상 7, 8도 이상으로 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제가 3월 달에 지인님이 주셔가지고 하우스 문을 오픈했을 때요. 한 영하 4도 내, 아니, 저 영상 4도 내려가고 이러는 날이요. 냉해를 입어가지고 삽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한 아이만 살고 두 아이가 냉해를 입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키우시고요. 이게 꽃이 이제 요렇게 이제 이건 아주 어린 아이예요. 여기 네포기가 이렇게 한 포트에 왔었잖아요. 이게 아주 어린 순인데 키우다 보면은 여름에 꽃이 이렇게 사시사철 이렇게 온도만 맞으면 핀다고 해요. 뭐 우리 김포 지인님은 뭐 겨울에도 이게 막 엄청나게 이게 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일 때 가지치기도 하고 다듬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이거 뭐 가지치기 할 것도 없죠. 얘가 막 엄청 이렇게 자라갖고 막 초록초록 늘어져갖고 엄청 예쁘게 이걸 잘 키우더라고요. 번식은 이렇게 삽목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요. 남아프리카
마라카르카스가 여기 원산지라고 합니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바이바이올렛이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모양이요. 바이바이올렛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바이바이올렛인데요. 얼음땡하고 있어요. 분갈이 해놨는데. 자, 많이 다르죠? 자그만하고 이렇게 크고. 입장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납니다. 꽃은 비슷합니다. 꽃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꽃이 안 피어가지고 꽃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세 개는 제가 분갈이를 미리 해놨고요. 이렇게 꺼내면 이 상태예요. 이렇게 돼갖고 흙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분갈이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셔서 분갈이를 어떻게 했냐면은요. 아이고, 여기 또 하나 떨어져 있네요. 또 요건 또. 삽목이 잘 돼요. 요거 삽목하면 됩니다. 이게 택배가 갈때 굉장히 많이 부러져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이게 뭐 워낙 연해가지고 어쩌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씻었어요, 제가. 뿌리에 상처를 덜 주려고 요렇게 해가지고요. 자. 자, 요렇게 씻었습니다. 씻었어요. 자. 아이고야. 자, 요렇게 씻어가지고요. 자, 요렇게 털은 다음에 삽목도 잘 되니까 삽목을 해야 되겠다. 요런 저기로 여기 분갈이를 제가 했어요. 자, 요렇게 여기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요렇게 털어주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씻었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씻어가지고요. 어떻게 분갈이를 했느냐? 세 가지로 했어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온100% 야생토에다가도 심었고요. 하나는 또 토동이 다이후 크게다가요. 흙을 그 재활용 나온 흙 있죠. 그걸 20%를 섞어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한게 있고요. 토동이 다이후 흙, 처음처럼 야생토, 영주 우암더의 흙 재활용 해갖고 네 가지를 이렇게 제가 항상 그렇게 믹서 네 가지를 이렇게 혼합해서 잘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세 개가 다잘 살고 있어요. 참고하실게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저도 아무도 없고 이제 사서 하시는 분이 저는 마당에 있는 흙을 이용해서 많이 쓰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흙을 그 구입해서 사서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알고 있는 흙이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를 하는데요. 일단 여기 아래에다가요. 요거 그 저기 토동이 다육에서 선물 받은 이탈리안 보를 이렇게 좀 깔았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그 란석을 굵은 란석을 많이 깔고 하잖아요. 근데 요 이탈리안 보를 이렇게 깔고 토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아이고야 먼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 안 돼요. 여기가 여기 꺾꽂이 요 하나 상태가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밖에 못 묻어줘요. 그래서 흙을 많이 넣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또 흙을 또 넣을 건데요. 이거를 요렇게 이제 그 씻은 상태에서 요렇게 뿌리를 그래도 최대한 요렇게 잘 요렇게 펼쳐가지고요. 요렇게 넣고요. 자, 보이나요? 흙을 넣을 때 요쪽, 저쪽 요렇게 잘 넣어야 돼요. 이게 넣고 나니까 쓰러지더라고요. 왜냐면 밑에 그 묻히는 부분이 얼마 안 돼요, 이게. 아이고야. 그래가지고서 저는 한 저기를 돌베개를 조금 좀 해놨었어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원래는 저는 이걸 행인화분에다 네 개를 다 심으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행인해서 요걸 키우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실험 삼아서 분갈이를 먼저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저렇게 네 가지에다가 믹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해놓으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는 거를 방지를 하려고요. 자, 요 이탈리안 볼이 엄청 저기 마사로 복토를 해주지 않고요. 요걸로 복토를 해줬어요. 이 이탈리안 볼로. 란석이 있으시면 란석을 요렇게 이용해서 한번 복토를 해줘 보세요. 요렇게 하니까 요게 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탈리안 볼로 요렇게 복토를 다 해놨답니다. 자, 요게 물을 주니까 조금 좀 숨이 죽어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요렇게 줬어요. 저기를 해줬어요. 이탈리안 볼을 넣어줬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물을
물을 아주 흠뻑 많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유, 먼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자, 어이구야, 물 빠지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잘 빠지네요. 자, 물을 최대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우다가 또 이제 나눔 주실 분 있으면 나눔도 드리고 나중에 저기가 되면 제가 행인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줄까 해요. 조금 좀 자라면. 이게 그 대품으로 자란 거 보니까 덩치가 아주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은 요건 아직 막 소품이에요, 소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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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요렇게 분갈이를 했는데요. 두실 때는 약간 좀 그늘에 두세요. 한 이틀, 3일. 요렇게 그늘에 뒀다가 차츰차츰 해가지고 나오고요. 물은 제가 매일 줬어요. 매일 줘도 괜찮더라고요. 워낙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좀 심어져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방금 심은 거고요. 요거는 좀 미리 심어 놓은 거고, 아주 힘 딱, 탄력을 딱 받았어. 이탈리안 볼로 이렇게 딱 하니까 요게 딱 쓰고 요게 좋더라고. 근데 요거는 좀 밑으로 이렇게 쑥 내려가게 제가 심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심었어요. 이게 저기 많이 이 옆으로 눕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좀 롱분에 심었는데 조금 좀 깊이가 들어가게 심었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위에 란석을 조금 좀 이렇게 올려봤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지금 이제 요게 위로 올라온 지가 이틀 됐어요. 이틀 되니까 이렇게 탁 쓰네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삽목둥이는 잘라진 거는 무비 있죠. 재활용해서 나온 거 뜨거운 물로 이렇게 소독하셔가지고 찬물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식혀가지고 해서 거기다 꽂아보세요. 잘 돼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 잘 되게 해서 이렇게 심어갖고 예쁘게 이렇게 키워보세요. 걱정하실 정도로 그런 게 아니고요. 흙을 다 털어도 잘 활착이 됩니다요. 삽목도 잘 되는 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성공하셔가지고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